마라톤전은 말 그대로 뛰는 것이다. 우리는 통곡의 다리에서 밀배 방향 끝부분에 집결한다. 만약 비엔라인이 너무 멀리 있다면 차를 타고 와도 좋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공격할 수 없다. 차로 치건 주먹으로 때리건 절대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주먹을 쓰지 않겠다는 마음을 엎드림으로 표현한다. 통곡의 다리 끝라인에 모두 엎드린 후 대기한다. 엎드릴 때는 모두 옷을 벗는다. 이 모든 걸 수행하지 않으면 처치한다. 선천은 없다. 직결을 모두 마치면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출발한다. 우리의 목적지는 스콜이다. 우리는 도로로만 달린다. 진행요원의 차량의 뒤를 따라 오라는 길로만 가면 된다. 경로를 이탈하면 무조건 처치한다. 물론 뛰어가면서 주먹질을 하여 상대방을 공격해도 처치한다. 그렇게 스쿨까지 가게 되면 총이 3자로 정문 입구에 있을 것이다. 선두 1등부터 3등까지는 쉽게 총을 얻는다. 총을 먹으면 들어오는 선대를 처치하고 4등부터는 알아서 스쿨로 침투하여 총을 먹고 전투를 하면 된다. 단 총을 모은 후 밖에서 감시 중인 옷 입은 사람 즉 진행요원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살아남는 자가 마라톤전의 1등. 그 1등에게는 진행요원 전부를 그냥 처치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그러면 게임 종료. 만약 말도 안 되는 자기장, 스크롤 원전 비껴나가는 자기장의 경우 리겜. 그냥 나와서 그대로 있으면 된다. 여기는 경기방이니 제접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위급 상황 등 기타 모든 공지를 듣기 위해. 거긴 쏘는 거 아니야! 거긴 진행요원인데 진행요원을 왜 써? 방풀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아쉬우면 영상 하나씩들 더 보고 가요.